안녕하세요. 팔레오모험정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자 팔레오모험 민사 채권 추심원과 개인사업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19일이고 사건번호는 2024-296-81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퇴직금 청구고요. 원고는 채권 추심원입니다. 피고는 신용정보회사고 채권 추심원들이 이제 퇴직금 청구를 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원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상고 기각했습니다. 내용 보시죠. 채권 추심원은 1인당 200에서 300건의 채권을 관리합니다. 구체적인 추심 방법은 수수료 결정하고 근무 태도나 근무 성적을 평가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역 같은 추심 활동 내역을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장이 주간 업무 회의를 소집해서 개인별 예상 채권 회수액을 전산 등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이 보기에는 구체적인 성과 달성을 강요할 목적으로 개인별 실적을 취합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대법원은 그렇게 봤어요. 그 우편 발송권에 대해서도 월 2만 원을 지원하는데 추가 비용은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이것도 대법원은 이제 뭔가 좀 이런 거 근로자 아닌 거 아닌가라는 자료로 쓴 거죠. 그리고 다만 업무 대행을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이 업무 대행 불가는 개인신용정보법상 재위임 금지 때문이지 그거 자체로 다른 업무를 못하는 거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까 할 수 없는 거 근로자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채권 출신 업무 외의 업무를 겸직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본급 고정급이 없고 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채권 추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쭉 나온 거는 대법원이 이 사람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특징을 말했고 이 중에 보면 뭐 개인별 예상 채권 해소액을 전산 등록해서 주간에 하고 이거는 달성 목적은 아니다라고 그러고 업무 대행 불가는 개인정보 위반 재임 금지 때문이지 이거 근로자성은 아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있죠. 하여튼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연 이런 채권 추심원은 근로자가 아닌가 사업자인가 이게 문제된 거죠. 대법원은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적인 관계 실질 임금 목적의 종속적인 관계 이런 게 있을 때가 근로자인 것이고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근데 아까 본 거죠. 대법원은 채권 추심원은 종속적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속적 관계 아니므로 근로자 아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대법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여러 가지 뭐 주간회의라든지 업무 실적 이런 것들도 다 필요사항이 하는 것이지, 종속적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대법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은 퇴직금 청구에 이제 원고의 청구를 하면서 근로자임을 원고에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의 표지를 원고, 근로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면서 근로자의 종속적 근로관계라는 점에 대해서 회사의 반증이 주된 소송의 쟁점입니다. 근데 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채권 추심원들은 자기가 사업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채권 추심원 중에 자기가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 사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판례는 자꾸 이 사람들을 사업, 근로자성 여부를, 그러니까 근로자인지 여부를 추심원들한테 입증하라는 거예요. 너 근로자인 거를 입증하라. 근데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근로자인지 여부를 입증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업자임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아니면 사업자겠죠. 당연히. 근로자 아니면 사업자. 사업자임을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근로자가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회사가 원고들, 이 사람들이 개별 사업자다. 과연 내가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권 추심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채권 추심원들은 주간회의 같은 걸 계속 나가고, 전산 입력하고, 개인별 실적 관리하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월, 우편료 이런 것도 지원을 안 해줬을 뿐이지, 이게 오히려 근로자성을 갖다가 배제하는 요소로 사용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월 2만 원 우편 지원도 받고 나머지 개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업자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결론은 채권 추심원이 사업자라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고
채권 취소는 개인들도 자기 사업자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대법원은 채권 취소는 사업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례를 했었죠. 계속 근로자 아니다, 아니다. 사업자라는 거예요, 사업자.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각 이 개법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직종에 있어서의 퇴직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근로자성의 종속적 관계, 요 관계를 근로자한테 입증하라는 게할게 아니라 사업자가 이 사람들 개업 사업자예요. 개별 사업자예요.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회사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다 근로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대법원이 계속 사업자가 대법원의 결론이 너무 이상해요. 채권 추심원이 과연 개별 사업자인가? 개별 사업을 하려고 채권 추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이거는 현실은 너무 동떨어지고 대법원이 자꾸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대법원의 신뢰가 떨어진 거죠.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은데 사업자래. 웃지요, 다들. 우리가 사업자래. 오, 신기하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 사업자 그 신고 내서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자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이런 건다 필요 없고 이런 걸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개별 사업자임을 증명하라. 그렇지 못하면 사업 근로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가야지 지금의 단계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계속 발생하는 거죠. 요거는 한번 이런 그 판례에 대해서 한번 좀 약간 비판적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